말하면 EOS R5로 공연장 모드 설정 우리 아이돌님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진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냐 가보죠. 일단은 보통의 분들은 아마 자동 모드, 피 모드나 아니면은 그냥 오토로 찍겠죠. 조금 이제 책 좀 읽고 했던 분들은 A 모드로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는 TV 모드, 니콘은 S 모드 아니면 M 모드로 촬영하기를 권장을 해요. 처음에는 TV 모드로 촬영하기를 내가 권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면 본인이 M 모드를 쓰고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M 모드가 더 편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수동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심리적으로. 써보면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근데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M 모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거의 M 모드로 촬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TV 모드. 자, 일단 전원을 켜볼게요. 아이고, 바둑해. 오랜만에. 이거 샀어? 샀네. 오케이, 그렇죠. 일단은 좀 좋은 거 써야 돼. 제일 좋은 거 달라고 했어. 아, 그래? 아유, 예상해. 아, 자, 일단은 안에 요거 우리 선정 말고 그 전에 기본 외관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공연장에서는 일단은 줌 렌즈가 좋겠죠. 단 렌즈는 이제 어려워요. 단 이제 딱 지정 좌석에서 이제 엄청난 망원으로 촬영할 때 단 렌즈도 괜찮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00mm 1.8 렌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300mm나 이제 400mm의 단초점. 조리개가 밝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자기가 내가 원하는 데서 자리를 잡고 찍지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서 찍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줌렌즈가 나아요.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는 게 사실 걱정이 필요 없는 게, 어차피 다 줌렌즈 쓸걸? 요즘 무슨 뭐 이만한 왕렌즈를 단렌즈 쓰는 아마추어 분들이 계실까? 없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프로들이니까. 자, 후드 이 앞에 이게 후드인데, 이게 모자의 그 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있으면 이제 플레어라든지 이렇게 빛 들어오는 거를 이제 좀 요거 옆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아줘서 대상만 깨끗하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열 중에 여덟 아홉은 아니다, 정확하게 하면 10명 중에 4명은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 이거 끼든 빼든 어차피 사진 똑같아요. 10명 중에 4명은 거의 상관없고, 아 10명 중에 5명은 상관이 없어. 이걸 이렇게 하든 빼든 상관이 없고, 그 포지션상 이제 빛이 옆에서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 있는 나머지 다섯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연예인들이 깨끗하고 멋있게 잘 나오려면, 그러니까 기술학적으로 잘 나오게 하려면 당연히 후드를 껴야 돼요. 그게 맞고, 찍다 보면 일부러 빛이 탁 들어가는 이제 약간의 그런 갬성 사진, 약간 무드가 들어가는 사진을 찍으려면 반대로 후드를 빼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중에 후드도 이렇게도 찍어보고 빼고도 찍어보고 여러 번 찍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열 중에 다섯은 어차피 빛이 안 들어가는 위치에서 찍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없나 똑같으니까, 이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보는 사람들이 이거 나 빼고 찍고 끼고 찍으라고 했는데 나는 빼나 끼나 똑같던데 라고 느끼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대에 완전히 근접해 있는 사람들은 후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그래서 무대에 가깝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물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와야지 하는 사진은 후드를 끼시고, 그게 이런 거 많이 찍은 다음에 이제 아 조금 더 이렇게 좀 빛이 막 아 그 노래 있잖아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것처럼 빛이 그 연예인을 많이 감싸는 듯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럴 때는 후드를 살짝 빼거나 뒤로 돌려서 껴가지고 찍는 거죠. 이거는 둘 다 찍는 게 좋아요.
나는 처음부터까지 다 후드를 끼겠다. 난 다 빼겠다. 이러면 사진 재미없어. 그래서 앞으로도 끼고 뒤로도 끼면서 두 가지 사진을 둘 다 만들어 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안에 설정, 그러니까 외관 설정부터 들어갈게요. 외관 설정. 이제는 우리가 카메라를 뭐 일단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딜레마인 게 슈퍼줌 렌즈가 찍기는 가장 좋아요. 왜냐면 엄청난 광각부터 엄청난 망원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만큼 화질이 떨어져. 딜레마예요. 그리고 자기 위치에 맞춰서 이제 망원 렌즈를 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예인분들을 찍기가 좋겠죠. 그런데 너무 연예인만 찍기에는 또 재미가 없어. 또 무대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렌즈 많이 가져가시고 이제 지친다 힘들다 그러면 렌즈를 이제 조금 가져가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건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렌즈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망원 렌즈고 뭐고 나 모르겠는데 렌즈가 많으면 어안 렌즈로 무대 전체 공연장 전체를 다 한번 찍는 거고 광각으로도 찍고 표준과 망원을 이용해서 연예인들 얼굴까지 자자작 찍고 그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렌즈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서 멘탈을 잘 잡고 가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진 렌즈에 장점이 있는 사진을 찍겠다. 사진 못 찍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그거야. 아, 여기서 망원 렌즈 있으면 망원으로 탁 찍었을 텐데. 아,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어안으로 한번 촥 무대 멋있게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사진 못 찍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잘 표현하는 그 사진에 집중해요. 내가 연필만 있으면 아, 난 크레파스가 없어가 아니라 연필로 예쁘게 그릴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이제 2470이에요. 이 렌즈는 2470인데 계륵 렌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적당한 광각에서 적당한 준 망원까지 찍는 렌즈. 다시 말해 엄청난 망원으로 찍을 수도 없고 엄청 넓은 시원한 광각도 못 찍어요. 이도 저도 아니지만 좋게 생각하면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4mm로 넓게 많이 찍고 또 70mm로 최대한 당겨서 찍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몇 만화소죠? 몰라요? 내가 알기로는 4500 아닌가? 4500 만화소로 알고 있는데 4800 볼까요? 네. 아, 맞네요. 요 카메라 바디 같은 경우 4500만화소예요. 4500만화소면은 2020년 기준 현재 기준 굉장히 고화소 바디예요. 엄청나게 높은 화질의 바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최고 화질로 제일 큰 사이즈로. 그럼 70mm로 아 저기 멀리 있는 연예인들을 70mm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촬영을 했어. 그래도 아쉽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워낙 고화소니까 그만큼 잘라도 화질이 괜찮아. 볼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 화질로 촬영하기를 일단 세팅을 해드리고 하는 게 좋겠고 여기 스테빌라이즈는 당연히 온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쪽에 스테빌라이즈. 그래야 이제 흔들림이 좀 적으니까. 자, 이제 내부 설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